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자연산 민어예요. 시장님께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회로 썰어 드시고 남으면은 랩에 싸갖고 그 냉장 보관해서 뭐 2-3일, 3-4일 놔뒀다가 드셔도 됩니다. 민어는 서너 회로 드시는 것이라서 고추장보다는 초장보다는 쌈장에 막된장에 찍어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껍다가 뺐다고 보내드리니까 뼈는 맑은탕 무시 이빠에 넣어갖고 맑은탕으로 드시고 껍질은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살짝 데쳐서 찬물에 넣어가지고 물기 빼갖고 즉 유비기라 하죠. 그렇게 드시면 꼬들꼬들해 맛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가보면 죽대하면 안 되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또 큰 도움이 되니까. 간잼입니다. 암치예요. 12미, 13미 그러고요. 9kg대부터 8kg대, 7.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안강망어선 그 간짐이가 아니고 자아망어선 간짐이라서 선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상한 냄새 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 받으시면은 씻어갖고 초무침이나 그 손질 하셔가지고 조림 좀 말려갖고 반찬하시면 됩니다. 활꽃게, 암꽃게 방금 들어왔어요. 보시면. 크기는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10마리 담았는데요. 2.1kg 나와보네요. 9마리에서 10마리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생물로 팔고 내일부터는 살짝 냉동 상태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바로 얼음을 치기 때문에 얘가 아까 뭐 조울리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 막 다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얼음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중에 다리가 막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 20미짜리 특대 사이즈예요. 딱 보시면 이렇게 9.6 9.1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그리고 9.4kg입니다. 회로 드시고 뭐 초무침이나 조림 그리고 말려갖고 반찬하시면 돼요. 160미 냉동 참조기입니다. 마르당 21에서 22cm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뭐 상처나고 기스난 것도 있어요. 15kg 나갑니다. 이건 반상대로 판매 못해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활꽃게입니다. 오늘은 활꽃게가 안 들어왔고 어저께치 그리고 또 앞전주 그 팔고 남은 것들 다 냉동 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냉동 넣어서 선도 좋습니다. 그 숫꽃게 같은 경우는 그 무침으로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암수 섞인 것은 암꽃게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입니다. 한 마리에 8.4, 8.4, 3이, 7.5, 3, 7.5, 8.2 이러고 생겼고 자 봐요. 아구가 이건 자만 것이고 안강만 건데 이렇게 껍다 벗겨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난 거 있고 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소금관에서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생물일 때 3.5에서 4kg짜리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림, 찜, 구워서 드십시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건 커요, 겁나게. 알배기 참조기를 반 건조했어요. 손질은 비닐 긁고, 아가미 빼고, 검은 내장도 뺐습니다. 국내산 천렴으로 제가 직접 소금관에서 말린 거고요. 한 마리에 33cm, 그리고 30에서 32cm, 그리고 25에서 29cm, 24에서 25cm인데 25에서 29cm는 크기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24에서 25cm는 진공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참고하십시오. 갑오징어입니다. 생물 대시알이에요. 크기가 볼까요? 이 정도. 손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뭐 회나 그 산 것은 아니지만 회로 드셔도 되고요. 살짝 데쳐갖고 썰어 드셔도 되고 또
말려가지고 그 포로 이렇게 찢어 먹어도 되는데, 그 이 먹물을 쉽게 제거하려면은 바닷물처럼 소금 약한 물로 약하게 타가지고 씻으면 더 잘 닦입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옆에 보시면 싱싱합니다.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통으로 삶아갖고 드시고 또 소금물로 먹물 제거하고 나서 말려주셔도 드셔도 돼요. 지금 보시는 병어는 한 상자에 30마리짜리입니다.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짜리예요.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 영하 55도 참치냉동고입니다. 이렇게 30마리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 회나 찜이나 탕, 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병어를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 14kg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 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방건 제갖고 제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축상어입니다. 그 살짝 이렇게 잘라갖고 손질해갖고 토막 내서 그 뜨거운 물에 데쳐갖고 회로 드시고, 그리고 또 길게 이렇게 손질해갖고 장칼질을 길게 내 이렇게 갖고 말려가지고 드시면 돼요. 말려갖고 구이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서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 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